그다음에 망심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또이 경계가 우리한테 그렇게 만들고 두 번째 이제 맘이죠. 이 경계도 마찬가지로 망심이에요. 망심이 만드는 경계죠. 두 종에서 하나는 업식 근본 현습이 있고 능수 아란 아까 얘가 아라온 벽집을 일체 보살 생멸고 여기에 나와서 이제 아까 아라온 이야기를 참고하긴 했습니다만은 업식 근본 훈습이 있어가지고 아라한이나 벽지분의 일체 보살들의 생멸의 윤회 고통을 받게 된다. 망심훈습인데 이제 개념지가 머리에서 파악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것이 전부 다 현실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 구성됐다는 걸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파악되어 있는 생각 그 자체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 그 자체가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이 망경계고, 우리는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마음이 만들어내는 쪽을 보는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망심적 작용이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망심적 작용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전부 다 현실이 되어 있잖아요. 자, 상대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내 눈에 잘 들면은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돼요. 상대가 나를 비난하면은 그 비난이 현실이에요. 그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은 일반 상식적인 세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 자체는 상식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방금 말한 대로 경계를 만드는 것도 자기고 그 내부 깊숙이 경계에 대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도 자기예요. 그러니까 생사고는 철저히 누구한테 해당되어 있냐면 자기한테 해당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서민들은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을 가진 일들은 억울한 일이 좀 덜해요. 그러나 둘다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억울함을 끼친 사람보다 억울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자, 억울한 것이 있죠. 억울하면 이제 뭐 억울하면 그치면 괜찮은데 여기다 분노도 형성되고 슬픔도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억울한 것을 하죠.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집안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억울하게 할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억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자식이 힘이 더 있어. 요즘엔 주로 자식이 힘이 더 많지만. 그러니까 부모를 억울하게 만들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냐고. 이게 다 억울한 심정이죠. 근데 이 억울한 가부는 누가 받습니까?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식이 나를 억울하게 했다 해서 내 억울함을 자식이 대신하지 않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나를 억울하게 해가지고 내가 슬프고 분노한데 이거 억울함을 그힘 있는 자가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상식으로 보면 억울한 사람이 분명히 억울한 일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될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 그 일을 당했어 손해지요. 그렇게 하니까 슬픔과 분노가 나서 또 손해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윤회 법칙은 일반 세상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철저하니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거의 자작자수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면은 밖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물론 우리한테는 그렇게 다 보이죠. 왜냐하면 모든 경계가 개념지로서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나한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그것을 억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자기가 다 하고 있거든요. 마음 가운데 다. 이런 사건이 오면 나는 억울하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분노하고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억울함을 끼친 사람은 아무런 과보를 안 받느냐? 아, 이 사람 받지요. 무슨 과보? 억울함을 끼치는 과보를 받는 거예요. 억울함 자체는 자기가 받고 당한 사람이. 근데 당한 사람은 이중으로 당하는 거죠. 나한테 끼친 사람은 그 끼친 것에 대한 과보를 받는 거죠. 끼칠 때 나한테 억울함을 끼칠 때그 사람도 뭔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 생각에 대한 과보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이 만들어낸지를 모르고 그 마음이 만드는 개념이 현실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망경계가 되고 그것이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알면 이제 조금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경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업식인데
이 업식에 따라서 아라한이나 백지분이나 일체 보살의 생멸을 받는다 했는데 그 말은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업식이 완전히 소멸됐을 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라한은 업식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을 때 고진멸토에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멸도를 못 이루는 거예요. 아라한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왜 그러냐면 아라한이 부처님의 권위를 갖고 스스로의 개념지 속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벽지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체 아라한들이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이 형성돼요. 그럼 일체 보살은 어떤 보살이냐면은 무생법인을 체득한 보살입니다. 모든 보살들은 아직 무생법인이죠. 태어나지 않음을 아는 법이죠. 이것이 이제 완성된 무성법인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업식 근본 미세망상이 사라지지 않는 보살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무생법인을 체득한 보살들은 생사고를 받고 있다. 그것이 망심이죠. 그 다음에 증장 분별사시 분습은 뭐냐면 이 망심이 경계를 만들어내서 망 경계 속에서 우리가 육식 활동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육식 활동을 하는 것이 뭐냐면 분별 사시가 밖으로 드러난 일체의 모든 사건들을 분별해서 아는데 끊임없이 분별된 사건들이 실제 하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범부들이 받고 있는 업계 고상이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즉 자작자수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자작자수하고 있는 결과를 못 봤잖아요. 즉 마음이 경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선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마음이 경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것이 마음 밖에 따로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도 확실히 돼야 이 마음을 닫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경계들이 마음 밖에서 완전히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계속 더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건 전부 다 범부가 받고 있는 생사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은 훈습에도 또한 두 종이 있으니 천은 근본 훈습이고 능성치 업식이다. 이 업식을 만들어낸다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지들의 총합입니다. 염의 총합인데 여기서 말하는 근본 무명인데 우리가 근본 자체가 진여라는 말입니다. 진여 자체가 물건을 무엇을 파악할 때 두 가지로 파악한다. 하나는 뭡니까? 염을 만들고 하나는 자유로움이고 이 진여 자체는 이 두 개를 아주 자유롭게 들여다니는데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깜빡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뭘 만드냐면은 무명을 만들어가지고 업식을 계속해서 증장시킨다. 무명. 예. 무명은 자유로움을 잃어버리는 생각들이에요. 자유로움을 잃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업식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자유롭지 않는 생각들, 갇힌 생각들에 의해가지고 자기 견해가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여는 인연에 맞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그 인연처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진리로 등장하는 거예요. 진리가 등장해가지고 내 생각이 언제 어디서나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언제 어디서나 맞는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혀만 하더라도 어떨 때는 단 것이 맛있어. 맛있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면 단 것이 진리입니까? 어떨 때 짠 것이 맛있어. 짠 것이 진리입니까? 아주 지가 자유롭게 생각하는데 갇힌 틀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 견해 속에 쏙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견해가 뭘 만드냐면은 나를 만들고 너를 만들고 그다음에 상견이니 병견 당견을 만들고 악견 병견 사견 그다음에 인연에 관계없이 세상에 뭐 인연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견을 만들고 그다음에 개금치견 자 개금치견은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신의 제사 지내는 거예요. 왜 신의 제사를 지내느냐?
신의 제사를 지내면 신이 그 제사밥을 먹고 분노하는 마음이 사라져. 인도에는 신이 많은데 그 중에 분노하는 신도 많아요. 그래서 신이 분노를 하니까 이것 좀 이 뇌물이죠. 신한테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줘가지고 제발 분노 좀 가르치십시오. 신이 분노 안 하니까 이제 세상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복을 전적으로 누가 관장하고 있습니까? 자기 밖에서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나의 삶을 자기 밖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처럼 된 사고 속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행동 양상이 뭐냐면 개금치기네, 개금치기. 개금치기. 저 사람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해서 갈 때 그 사람이 그냥 내가 너한테 아무런 뇌물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준다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네 자유롭게 하려면 나한테 뇌물을 갖다 바쳐라 이거예요. 그 뇌물 바치는 양상이 개금치게 돼, 개금치게. 그 다음에 이제 견치견. 이 견치견은 이제 뭐 견치견 없는 사람이 없죠. 뭐냐면 지 생각이 옳다고 하네, 지 생각. 지 생각이 옳다고. 요만한 얘기도 다 그래요. 다 지 생각이 옳아요. 이런 견이 생겨가지고 이제 점점 그런 것에 대한 예착을 막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들의 생활을 아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무엇이? 무명이. 무명은 방금 말한 대로 자유로움을 잃은 암이라고 했죠. 자, 어떻게 하면 자 그렇긴 해도 이 상태만 있으면 정말 희망 없는 세계죠. 뭐 들으나 마나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더 화난 세상이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제 부처님께서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잘 보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지금같이 똑같은 양상을 하고 있으면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걸 보니까 진여법이 있기 때문이다. 자, 진여가 또 여기서 근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진여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개념을 스스로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찰나까지 가지고 있는 개념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진여한테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진여는 이 두 양상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부터. 그래서 진여법이 있기 때문에, 이놈아, 네 개념 그것은 아까는 됐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순간이 온다, 이 말. 언제 옵니까? 괴로울 때. 안 괴로우면 안 해. 안 괴로우면 좋은데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 내 혀 끝으로 막 움직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이 너무 편한 거죠. 휴지 좀 가져라, 가져. 무엇이 필요하다면 가져. 그게 지금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금 밑에 사람은 참 거기서 뭔가 좀 나오면 거기서 이제 권력이 좀 나오고 무엇이 좀 나오면 좋은데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지면 이제 아이고 당신 그만하시오. 좀 밀어내고 이제 본인 양치죠. 그런 것이 이제 역사적 순환 아닙니까?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 가면 이제 좋을 줄 알았는데 가봐도 별거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반성이 일어나는데 무엇이 반성하냐면 이것이 이 자유로움을 잃은 데서 부자유가 우리한테 고통이 되잖아요. 이게 개념지와 되면은 이 자유로움이 계속 억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발을 튀어나오는 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진여에 의해 가지고 너 무명 자유로움을 잃은 생각들을 좀 다시 생각해 봐라 하고 그 인연이 계속되면서 이 망심으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드냐면은 고통스러운 것을 싫어하게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점점 자유로움을 잃어가지고 고통스럽게 되는데.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고 있으려고 하면은 다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에서 손해가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힌두교에서 브라만 사제들이 쫙 왔는데 이제 브라만도 결혼을 하니까 딸이 형성됐습니다. 딸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저도 베다 성전을 좀 입고 싶은데요. 이 베다 성전에는 여성들은 못 입게 됐단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탁 말하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하면 문제가 해결됐는데
아, 왜 여자들은 못 입습니까? 하고 이제 하면은 골치가 아픈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 그런 사역에 대해서 그 생각을 못 하도록 계속해서 여자들은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를 세상에 해놓으면은 아, 배다성들을 입고 싶어요 하는 생각 자체가 아예 머릿속에 딱 안 나오게 돼요. 이러면 뭡니까? 생사고를 싫어하지도 않는 거예요. 윤회 속에 있으면서 그 윤회를 다 알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침문에 처음 들어갈 때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은 안수정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구덩텅이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침넝쿨을 잡고 바둥바둥 하고 있는데 그 침넝쿨을 우겨서 이 지들이 갉아먹고 있고 저 밑에는 막 독사들이 우르르 하고 있고 하는데 그 침넝쿨 바로 옆에 벌에 있는 꿀이 있으니까 그 꿀을 막 다 이렇게 삼파먹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에요. 즉 생사에 있으면서 생사고를 고로 자각하지 못하면은 아 거의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다가 하도 이 근본지 중에서 한 축인 개념지가 우리를 그냥 꽉 억압시켜 놓으면은 아이 고통 중에 있어도 고통 중에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폭력이 심화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폭력이 심화되면 한 가정에서도 폭력이 심화되면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나 폭력을 하는 사람 둘 다 전부 다 이제 사고가 마비돼 가는 거예요. 폭력을 하는 사람은 뭐 그러면 사고가 자유롭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도 계속 폭력이라고 하는 사고 속으로만 들어가게 되고 당한 사람은 아 생각 자체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둘 다 폐인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폭력을 행사하면서 폐인이 되고 한쪽은 폭력을 당하면서 폐인이 되는데 둘 다 완벽하니 이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제 잘 살펴보면은 이 억압된 자유가 밖으로 나올 때 생사를 싫어하는 내건하고 좀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는 사고를 창에서 항해하는데 그 역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진여 근본지가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망심으로 하여금 아 그걸 싫어해 가지고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려고 하는 인연으로 한 다음에 무엇을 받아들이면 진여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발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비워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각을 비운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쫙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이 견치견, 특히 우리가 많죠. 아, 내가 옳다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학교를 공부하고 세계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뭐 미국이나 어디 대학 나오고 뭐다고 하면 딱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이 뭡니까? 아,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하니까 그이가 말하면 옳은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옳은 말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움을 이를 내는데 항상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옳은 말들이 오히려 더 굳건한 개념지로 돼서 독재가 되는 경우가 역사상에서는 뭐 흔해 빠진 일들이에요. 내 말이 진리다. 그게 다 견치견이에요. 자유로움을 허용하지 않는 사고. 오는 다 견출입니다. 자유로움도 우리가 말하는 방종이 되면 자유로운 방종이 진리가 되어버렸죠. 거의 아까 말한 독재적 개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유를 독재적 개념으로. 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사고를 끌어내게 만드는데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되돌아보서 자기 생각을 비워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묻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전에 안 물으면 내가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라고 물어야만 갇힌 자기 사고의 틀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면서 생각을 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보니까 이 어디 갇힌 것이 아니구나. 암과 자유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아주 잘 사는 것이 나의 근본 인구를 하는 것을 점점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서 스스로 거기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전 이야기했던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아 부처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부처님한테 감사한데 그 감사한 마음이 실제로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자기 내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